울두 아를 몰라. 뭐가 좋나? 고목껍질 귀여워. 저녁 먹었어요. 우육탕 먹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네? 못할 거 없지? 내면 6호. 끼르끼르 발끼르. 얘잘안 나왔다. 카드가. 고도 탈 것. 죽일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거 내기 좋죠? 차원문화에서 코스트 주니까. 애지간이 안 나오나 봐.
내가 굳이 낼 필요 있나? 리스트 봐. 야미 못 막죠? 나는 뽑기 다 잘했는데 뽑기 다 조졌죠? 킬각 아니냐고? 이걸 치고 이거? 별빛? 그게 중요해. 전투의 함성 카드 내는 게 중요해. 투기장 방플러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전선 안 찍었어요. 아싸 패스. 정규전 하니까 패스도 주죠. 도적이 더 줬나? 이중주문 어? 바뀌었나? 매칭 바뀌었어요? 풀? 아 오 법사랑 쓰기 좋죠. 격리 이게 좋나? 정리용이 쓰니까 이것도 좋은데. 응? 이거 내가 당하니까 진짜 개빡더라. 복사해서 막 티탄 복사하고 복사해서 소환하는 게 내 거는 빨리 죽고 상대 거는 안 죽나? 둘 다? 개사기네. 제압 끼면서 갖고네. 와 합성. 어 건반 솔로도 좋은데 점수 차이가 엄청나네. 힙스터
뇌감기? 뇌감기 별론가?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거는 쓰기 힘들어 보이는데? 뇌감기 느리다고? 아, 얘 왔구나. 이것도 개 짜증나는데, 진짜. 정령이 있어서 이것도 좋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그것도 좋아요. 다 발견이네. 폐안 마르겠다. 셜러. 아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아, 다른 티탄들의 능력이 증가해서 능력이 꾸졌네? 이거? 이쪽으로. 이거 좋아요? 왜안 나와? 티탄 능력 나머지가? 아씨. 검색하라는 게임이 피해를 5 줍니다. 다음 턴에 카드 비용이 1 증가합니다. 이게 뒤로 쓰면 쓸수록 세진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되면 20댐이 되는 건가? 한개 시전, 두개 시전, 막 이렇게. 근데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아, 사인 카드가 없으면 어, 사인 카드 아, 고르지 말 걸. 알았어. 노르 간노. 오, 이거 좋아. 개사기. 광역 1댐 너무 좋죠? 요것도 좋은데. 이전 턴에 낸 정령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정령이 이게 막 관리가, 관련 있는데 하나. 합성. 끝이야. 아, 그러니까 이전 턴에 두 마리를 어떻게 내냐고, 이거 내기 전에. 전턴 합성 다 내고, 그러니까 전턴에 합성이 남아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아니까 그러니까 정령 뽑는 주문을 찾았는데 이거를 이 7코턴에 7턴에 이거를 낼 수가 있냐 이거야. 그냥 내도 8코라고? 88이라고? 하긴 그냥 내도 88이긴 해. 근데 광역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볼게요. 안 써봤으니까. 이거 좋아요. 합체까지 있네? 빙결 로봇 강화판이네? 정령이다. 별불꽃. 점수 알려줘. 꽁꽁꽁 로봇. 꽁꽁 로봇 강화판이네? 다시 시도하십시오. 내 생각에 맞춰보면, 이게 점수가 플러스가 됐구나. 이것도 사기인데. 하긴, 정령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 이거 뽑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뽑아도 좋으니까. 나이사. 나이사 좋지 않아? 시전하지 않은 속성의 무작위 직업 중. 나이사 개사긴데 코스트도 돌아왔네. 원래 3코였다가 5코였다가 4코 됐네. 왜 낫지? 개 좋은 제압기인데 4코에 제압하고 사이 깔리는데. 어? 왜 이건 또 불꽃 세일이야? 기준을 알 수가 없네. 정령을 그냥 고를까? 5코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령하자, 정령. 난 정령할래. 이거는 점수가 왜 이렇게 높을까? 항상 55점을 받을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쓰기 힘들어. 다크문 비행선 하기가. 광역이 없어서. 이것도 좋은데. 이거 높겠다, 그러면. 그죠? 올라갔죠? 4코가 건반 솔로 견습생 투사. 광역기 하나 집을까? 얘는 조금 내기 힘들 때도 있긴 해. 좋긴 좋은데. 이거 나왔다. 석공? 좋을까? 기술병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까마귀, 이거 좋아요. 까마귀가 난더 좋을 것 같은데. 까마귀. 근데 광역기가 없네, 확실히. 이거 다섯 개할수 있을까? 까마귀 할게요. 꼬리 던지기, 이거 사기. 꼬리 던지기.
숨이 턱 막히죠? 꼬리 던지게 하면. 광역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광역 그거 뽑을 걸 그랬어. 아, 씨발, 그러면 광폭 못 터트리잖아. 근데 광폭 못 터트려도 좋아. 그래도 좋긴 해. 들어올 필요 없다고? 들어올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들어올 많긴 해. 정령 들어오도 있고 신지도 있고. 오 좋아. 난 정의 타오른 족장이 듣보일 때부터 들었다고. 물어볼까 없는데? 좋은 거 많은데 왜? 없다 없다. 잡을까? 그냥 잡자. 실제가 형성된. 이거 좋아요? 이거 하면 걔도 좋아지니까 다섯 개 하는데. 이거 좋아? 아니, 이게 아니야. 때려? 아까? 때려올까?
주문이 근데 몇개 돼? 한번 써볼까요? 열광 안쓸 거면 왜 집어? 안 집으려고 했는데 집으라고 해서. 타이밍이 안 나오죠. 아다 랄라. 쓰고 대감기. 마나스톰으로도 되네? 마나스톰까지 기다리자. 와, 이것도 좋다. 어, 이것도 되네? 다섯 마리? 여기 몇 개까지 깔리죠? 일곱 개인가? 복사.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 이거 찌그리면 되겠지? 아니면 다음에 낼 수도 있으니까. 아, 히라네? 깔 걸. 다 같이 큰 음대로.
이 죽음의 영역은 슬픔이 드립. 드립 깔고 이거 다음에 쏘자. 1 2 3 4 5 1 2 3 4 5 아니 1 2 3 6 4 다 못 쓰는데? 아 세 개 쓸 수 있구나. 드립 연주 모아서 쏘는 게 더 재밌어. 요거 힐까지 하고 아 좋아요. 깔끔해요. 야 이거 전설이 나와버렸네. 열광 사기네. 그 좋은 것만 나왔어 주문도. 법사라서 아니야. 드립 연주단이랑 막 그런 거 나왔어. 사냥을 시작하지.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좋아요. 아 전습생 필요해. 나도 필요해. 영능을 쓸까? 어차피 이게 다 교환이 돼서 아 이걸 까는 게 나았나? 아까 이걸 깔 걸 그랬나 봐. 동전 수급. 이거 안 때리면 요거 하고. 근데 뭐 동전 안 꼈으니까. 돌탈은 정말 부드러워. 뭐야 안 때려?
왜 안 때려? 이거 왜 안 잡지? 다음에 노르고 안 논. 지금 노로간논이 맞아? 맞다고? 내가 되면 이거 모아가지고 면상띠로 하고 싶은데? 잡아야겠는데? 이거 7탄에 이거 하나 되고 반영 아깝다고? 왜냐면 이거 계속 쏠 거냐? 그 뭐야? 뭉치 있는데. 오케이. 정령을 하나 내야 되는데 천천히 할까? 근데 얘를 타락시키려면 얘를 내긴 해야 돼. 근데 이거 내긴 해야 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얘랑 압박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비밀 하면 어때?
그리고 요거 나가고 요거 타락시키고 이거 그냥 이거 박을까 이거 박을까 했는데 이거 박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이건 나중에. 이게 아니야. 속공 5호가 있긴 하거든. 두 개를 낼 걸 그랬나? 9코에? 이거 해야 이게 또 나가니까. 내가 반짝인다. 아깝지 말고 교환할게요. 왜냐면 오이가 또 도발로 숨어서 살면 얘 받기 좀 이상할 것 같아.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았어. 실제가 형성된다. 시간이 날 얽매다니. 이게 어떡하냐? 5코로 박는데 이번 턴에 하나 또 찔 거 아니야. 이건 잡아야 되니까 박으면 오아시스 나오고. 저 카스인을 가져옵니다. 촉수 채우지 않을까?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 본인이 과연? 그치. 오케이 다. 이거 일단 박아야 되고, 그쵸?
도발 하나 세워야 되고. 얘를 내는 게 나을까? 영능이 나을까? 이거 2댐 맞아주니까 영능이 날 것 같아요. 이거 못 들게 해주고. 아 근데 나 광역을 안 뽑아가지고 주문 공짜 아니야? 뭘 달려? 더 많은 양식을. 실제가 형성된다. 재미없었나? 아, 왜 그래? 아, 이거 복사를 못했네. 꺼져. 강화된 영웅 능력? 내가 더 좋은데? 이건 3이고 난 2고. 사냥을 시작하지.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가져가 볼까? 그게 그게 주문 어차피 가져오니까 좋은데? 오!
신성화. 신성화를 하면 3, 5가 깔림. 와, 합체야, 합체. 미친 거 아니야? 합합체. 합체 돌진 효과까지 있죠. 어? 꼬였나 본데? 하스 주머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침묵이 있을까? 접근 거부. 송출 설정. 재밌어. 침묵 있긴 있겠지. 공용 카드. 아씨발. 오케이. 자, 맞아야겠지? 정리해서 안 죽게 해줘야겠지? 빙일 수가 없는데. 역시 주문은 재밌어. 숨은 의미 시작할 때 야 동료 야수를 하수인이 둘 있으면 압력판. 6 남은 고마 마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공격 받으면 아 나모 아빠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사인 받아간 친구입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멋지시고 감동 받았습니다. 아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데 뭐 주시니까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석 합체 두 번에 터져버렸네. 빠몽 2, 1. 아 생각해보니까 압력판일 수도 있었는데 먼저 때렸어야 됐네. 아 영능은 쓰긴 써야 돼가지고 아니네? 전환만 남았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 덱 좋다.
와우 하코는 안 할 것 같아. 다음 주밖에 없는데 시간이. 근데 아까 이 역능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 능력이 변형물 옵션이 뭐였어요? 아 이건 좋아. 이것도 좋아. 개꿀이네. 아 근데 난 동전이야 스바. 아 안 나올 것 같은가. 이거 가자 티탄. 지금 나 이거 88도 가져갈까 했었는데 오반 것 같고. 이건 좋다. 합체 다 좋은 거네. 아 너도 마법 빨간? 나는? 내면서 마법 빨간. 어 이것도 좋아. 하, 동전을 쓰기 싫은데. 내가 되면. 아 동전 쓰지 말까? 발견? 하춘 깔고 싶은데. 다음 동전을 안 쓰면 되잖아. 다음 동전 안 쓸게. 다음 동전 안 쓰면 되잖아. 동전 안 써도 하나도 안 쓰는데? 쓰거든요. 어, 째련? 노르간 논 준내 집어넣어야지. 발견은 항상 좋고 얘는 조금 별로야. 무적이라. 어? 역시 주문은 재밌어. 사울의 브론즈가 내 취향이지. 나 뭐 썼지? 마법? 마법 발견 대감 깁스트. 마법 안 썼네? 마찰 것 같다고? 근데 주문 사코 하수인 소환도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5코에 이거 쓸 거면 아 이런 거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황천 차원문이면 졸라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그래. 마찰은 상관없어. 뭐야 이거야? 자신 있나? 마 보여주네? 방금 뭐였어요? 수호물이었어요? 나 봐도 왜 모르지? 폭론?
폭로님 영상 이거 내야 될 것 같은데? 전화 한번 쓰잖아. 아니면 그냥 이걸로 넘어가자. 다음에 이거 안 내도 되잖아 사실. 아 뭐야? 왜 오에시스가 왜 나오지? 너답게 행동해. 답게 행동해. 펠로멘. 아니, 이게 아니야. 아 근데 낼 게 없는데? 타락했으니까? 다른 행위야 할 게 없는데 뭘 고민함? 내 맘이야! 고민은 내 자유야. 기억기? 내 라임 죽여주지. 요거랑 요거 하죠. 요거 하나 깔고 마차랄까? 마차가 나을까? 오에시스 너도 당해봐. 근데 얘가 1코 그 마법 요거 마법 발견을 하나 해가지고 음영 처리 중. 안 냈는데? 나야? 그러면 그냥 노로간논 내면 되겠죠? 아 마차가 된 듯?
노로갓눈? 근데 노로갓눈 할 게 없는데? 요거 하나 하고 그거 노로갓눈 할까? 이 새끼는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견도 하면서 갈라? 카드 비용 이거 증가하고 아니면 오딜 주고 오딜 줄까? 어차피 여기서 갈라도 돼. 얼면 마법 못 써요? 아, 행동권이 사라져서? 쎄쑤. 오하고 가르라고? 아까 노르갓눈을 갈랐어야 됐나? 끝났나? 아 맞아, 음향 카드가 있었지. 비용 증가 가르기. 비용 증가 가르기 맞네. 비용 증가 가르기 했으면 제압기 나와도 너무 좀 욕심냈다, 그지? 이건 내 판단이 좀 안 좋았어. 켈투자드! 그 상대는
그리고 티탄이 별로야. 티탄이 좀 꾸진 티탄이야. 오케이. 내가 불의 군주를 수호하겠다. 이거 이게 무거워가지고 진짜 별로다. 불러올 것이다. 좋아.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어. 두 개, 어차피 두 개 주는데 왜 아껴? 이거 두루랑 붙이면 별로 안 좋다.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나눠서 못 때리잖아. 오 이거 좋아. 제우를 맞이하라. 다음 턴에 이거 그냥 쓸까? 그럼 이거 명치한테 때려놓을까? 아 어차피 얘가 때리겠지. 아 다음 턴에 공도 주고 맞아. 그냥 요거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각이 이쁘게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쓱 타락시키고 싶은데. 요거 하나 내자 그냥. 3코. 아 요거 하나 내자. 요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힐 다 했네? 5코 됐던 거? 아다 달라 어흥까지? 하수이 났네요? 아 힐? 3 정말 금방 자란다니까요? 씨바 다 썼네.
음악을 통해 자연의 말을 전해요. 왜냐면 버프 버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잡을까. 연구? 연구 굳이 쓸 필요 있어? 필드 압박도 없는데? 연구하고 이거 하자고? 필드가 이게 일단은 남잖아. 갖다 박을 것 같지 나. 연구 갖다 박으면 2 남는다고? 어떻게 남아? 반향 가르기? 아 그러네. 미쳤다. 정말로 환상적인 힘이라고. 이거 또 갈라야지. 안 죽이면 또 가른다. 여긴 우리 숲이야. 아우, 가르기 너무 좋다. 아, 이거 가르기 좋았어요. 가르기 아이디어. 체력 공격력 줄어드는 정령 써보니까 어떤가요? 사기예요. 어, 3코 정령 자꾸 까여가지고 별론 줄 알았는데 사기야. 해보니까 써보니까 사기야. 써보니까
이건 빅덱일수록 좋죠. 안 꼬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챙길까? 하나는 진짜 좋은데. 코스플레이 해야죠. 아 이거 아끼면 안 돼. 처음에 막 뭐 이상한 거 나오면 같이 잡는 게 좋아. 영능으로 해서. 음영 처리 중. 이거도 되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도 되고. 이건 조금 잘 들어가야겠다. 속공? 속공 하면은 요거 잡고 요거 그냥 갖다 박자고? 난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좋다. 요거는 그거 하면 되고. 어? 뭐야?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죠? 정령이 멈추지 말자. 정령이 멈추게 하지 말자. 내가 되면 재미없었나? 절대 정령이 멈추게 하지 마. 오케이. 요거 쪼개자. 이 코 깔고 쪼개자. 낼까? 굳이 할 필요 없겠지? 정령 또 있으니까.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아.
하나 버리네. 티탄? 오케이. 하나는 좀 많이 이득 보기, 하나는 이쁘게 하기. 이거 3딜 1딜이에요? 4딜 1딜이에요? 다른 모드. 아, 그러네. 다른 모드. 어서 오세요.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합성. 시간이 별로 없어요. 4, 5, 11. 21. 4, 10, 20. 타락도 시킬 겸 냄. 카드가 너무 많아. 1코 그거 낼 것 같은데. 아, 뽑았네. 싸걸러. 극한 반복으로 생성됨. 공허 경전. 빗줄기 있구나. 내가 맞았네. 너무 못 맞춘다. 빰빰빰빰빰. 찌그렁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쉥드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털터리 털털보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테드킬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대굴대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좋아. 얘는 뭐야? 2인가? 종복이 날 거역하는 거야. 2일?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2일이면 별로라고? 2일이면 좋지. 근데 내가 더 좋아. 시체가 나온다는 장점. 그러니까 얘는 1, 2, 2보다 2, 1이 더 좋지. 즉석에서 시체 만들 수 있으니까. 짜르꾼.
써늘 로봇. 로봇이니까 합체도 되죠. 씨발 할 거 없었는데 이건 할 걸 그랬네. 오케이 잘 깎였고. 쩔멸 쩔멸 뺐어요. 코스트도 남았어. 하, 이거 템포로 써? 아니면 이거 보고 한 번 더 봐. 아, 강화된 거구나. 양옆의 하수인에게 죽음의 메아리. 그 하수인에 나 죽음의 별로 없죠. 아씨. 이거 좋아요? 이거 추가는 못하죠. 6 만약에 5코인데 이거 써서 7코는 못 내죠.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그냥 영능하고 넘어가죠. 신성하면 더 좋은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신성하면 왜냐면 5코부터 막 쏟아지거든 얘가. 이렇게 해서 4코로 낼 수 있어서 쪼개졌으면. 이거 하려면 아낄 걸. 지금이라도 아끼자. 시간이 날 얽매다니. 아니, 7코 때 내면 되잖아. 아, 내 그냥 씨. 했으면 어쩔 수 없어. 했으면 어쩔 수 없어. 했으면 어쩔 수 없어. 예, 어중간하게 이거 내고 안 내면 더 이상해. 했으면 그냥 돼. 이걸로 해서 두 개 뽑아. 왜냐하면 여기서 안 내잖아? 필드 먹히면은 진짜 조져져. 이거 그냥 되게 쉽게 제압돼. 지금 좀 그냥 강하게 나가는 게. 사실 안 내는 게 제일 좋은데 7코에 내는 게 당연히 좋은데. 여기서 좀 찾아보죠. 정령을. 그러니까 88이 아씨 필드 때리고 남은 찌꺼기가 막 많으면 88 이렇게 딱 하면 제압 된다고.
심포더라고 그냥. 오라. 그냥 그 내자. 나는 화끈하다고. 실제가 형성된다. 이건 정리해줄게요. 이거 살아남으면 되게 좋아서. 그리고 어그로도 끌릴 수 있어. 여기서 제압기 빠지면, 아니 그 뭐 데미지 빠지면 고리 던지기 나왔으면 타락 서순이었음. 아 그러네. 안 때리고 지나가? 근데 지나갈 수 없지. 하나는 잡아야지. 사냥감 도착 완료. 이 스바라마. 필드고 지나가? 뒤졌다 너 진짜. 킬각 잡아 오히려? 띠딴 이거 뭐야? 주문 공격력 3. 도발과 환생이 있는 언들도 최치합니다. 11. 요건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죠? 불당차 6 11. 불당차 되네. 발견부터 하라고? 발견이자. 아 이발견? 요것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니까 드립 연주단. 드립 연주단 받고 드립 연주단을 쓸까?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드립 연주단으로 잡을까? 아 근데 요걸로도 잡혔어. 드립을 나중에 쓸걸 그랬나?
드립은 그냥 필 때 깔아도 되잖아. 근데 제거되면 건반 솔로에다 이거 되니까 이거 무조건 잡히거든. 이걸 잡아? 왜? 아 아파서? 좀 아파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제발. 오케이. 되게 카드 잘 잡았다. 스팔라마? 스팔라마.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스팔라마. 이구에 이걸 가를 필요 있어? 8코가 있는데? 778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쪼개지면 788 있잖아. 굳이 가를 지금 가를 필요가 있냐 이거야. 팔코가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정리 될까?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면 되죠. 아 1이네? 아 그냥 돼. 근데 딴 거 고를 게 없었어. 비밀 뽑는 건데 비밀이 없어. 반향해서 쪼갤까? 반향해서 쪼개는 건 하지 말자. 요거 한번 잡아보고요. 아, 내 거에 반향? 내 거에 반향하고 굳이 근데 지금 할 게 할 이유가 있나? 일단 때려보고 이거 적군 새 거 나오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반향 갈래기는? 지금 쪼갤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내볼까? 아씨 불안한데 이거 찌꺼기 나오는 거 있어서. 아씨 일어나라. 아. 너희의 왕을 섬겨라. 다 죽었네. 노르간눈 쪼개기 되니까
하고 15, 15도 잡을 수 있잖아.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아. 턴이 이게 그게 안 되네. 씨발 이걸 내면 안 됐네. 아 이걸 쐈어야 되는데 이걸 내지 말걸. 안 냈으면 어떻게 뽑아? 그니까 반향하고 가르기 하고 이거 쏘기. 아 근데 이게 제압하는 개를 어떻게 잡지? 개는 노르간논으로 잡아야 되나? 이제 뭐함? 노르간논을 뽑아야 돼. 8개, 4개. 발견이 나올까? 구슬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요거부터 하자.
일단 얘만 제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노르간논 안 나오나? 일단 5, 6, 7, 8 실제가 형성된다. 재료네? 근데 이거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차를 뺀 것 같고 근데 이거 안 잡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번엔 피니쉬 아니면? 아 이걸로 이거 깡 하고 돌리고 영능 쏘고 요거 극한 반복 어때? 큰 거 나오면 요걸로 잡고 이거 마법도 있거든 얘가? 막타로? 프로그레시브 노은 펑크는 진국이야. 이거 내면 6딜 내가 되면 지식이 무엇이 되리. 아 씨발 의미를 파헤쳐라. 시간이 날 얽매다니. 아 이거 할걸. 크뚠 아니다 명치가 나 3딜 9딜 15딜 아 명치는 계속 쳐주겠다. 명치는 계속 쳐주겠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끝났네. 시간이 날 얽매다니. 끝났잖아 어차피. 다음 턴은 끝나자. 다음 턴. 인정! 나 이거 아까 강한 타이밍에 운영이 좀 약했다. 인정 인정. 그 스컬지까지 가기 전에 패스해야 됐던 것 같아. 투기장에서 비밀 쓰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이건 좋은데? 아 아니야 비밀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거 아니야. 피 많은데 천천히 갈까요? 모두 아우리라고 외쳐! 근데 아까 그거 뭐 명치를 안 치는 게 탈진이 곧 오니까 탈진이 곧 오니까 여기 3딜 있었고 그래서 안 낸 건가? 뭐야 이거? 변신? 두 개? 이거 요거 엄니 내서 다 타락시킬게요 그냥.
이거 엄니 내서 타락시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득 교환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이걸로 잡을 수 있잖아 얘. 이거 안 박아주면 이걸로 잡고 박아주면 오케이. 되게 강하게 나간다. 화수물 있어요? 지금? 비밀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없어요? 속공 속공 속공. 무기 발견 8코 고리 던질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고리를 던져야 뭐 얼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니까. 오아시스 한번 하고 지나가겠지? 도발이 없는데? 지금 쓸 필요 있을까? 있죠? 아니 팔 있으니까 또 힐. 그 강화됐어 심지어. 돌아가네. 돌아가. 명시 치지? 명시 치는 것도 답인데? 이거 6-60으로 이걸 쳐? 나는 좋지. 아 난 좋아. 명시 쳐. 아 이거 쳐. 이거 치면 난 좋아. 6-4-24인데 이거를 정리해주면 너무 좋죠. 딱이야. 하나. 아, 잠깐만. 아니 아니야. 어.
아, 그만네. 속공만 뽑아, 미친놈이. 돌진? 이 생키야. 또 던져야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하수인만 올려요. 아까 이거 안 올렸습니다. 죽었네. 이거 어떻게 막냐고? 도발을 쪼개기로 쳤던가. 아, 속공 미친놈. 12딜. 비전 기술병도 있어. 비전 기술병으로 해도 되긴 해. 되감아 볼까? 나 뭐 있나? 시간이 날 얽매다니. 응? 안 되는데? 뭐 하냐고? 아, 맞네. 대감기 얼보가 있네. 아, 맞네. 아, 실력. 그러면 쪼개기 6호를 안 하고 대감기 고리가 돼야 되네? 근데 고리가 안 나오면? 근데 그게 확률이 더 높죠. 고리를 두 개 썼는데. 근데 쪼개기에서는 도발 4개 찾기. 쪼개기에서 도발 나와도 필드랑 영능해. 근데 속공 나오니까 이게 안 되네. 근데 대감기가 맞았던 것 같아.